달그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 비가 왔어요. 세상에. 요즘에는 저는 비 오는 게 너무 반가워요. 제가 따로 관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요소가 조금 더 필요한데. 쟤는 시에라. 너무 예쁘죠? 그 조그만한 애기를 제가 저렇게 키웠어요. 얘는 수아비 오렌스. 제가 수아비 오렌스 꽃향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수아비 오렌스 키우고 있으면 저거, 전 수아비 오렌스를 꽃대를 못 뽑거든요. 저 봤으면 제가 진짜 끝까지 남겨놨을 텐데.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다육들 물 먹었고, 위쪽에 거리대 쪽 다육들도 물을 잔뜩 먹었습니다. 제가 따로 관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가 와갖고 빗물 관수가 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편안하고. 이 수아비오렌스가 여러분 생긴 게딱 에케베리아처럼 생겼는데 수아비오렌스가 셀던불에 속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하고 수아비오렌스 꽃향기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향기 맡아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수아비오렌스하고 프레르블랑크랑 조금 닮았거든요. 프레르블랑크가 얘는 프레르블랑크예요. 근데 수아비오렌스랑 좀 닮았어요. 갖고 외모가 이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은 제가 서산 그 등기소를 가는 출장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세종다육하고 이문혜다육을 들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영상이 송출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제가 왠지 할 일이 하나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요번 봄에는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물을, 관수를 조금 이렇게 더 많이 해서 다육들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베란다에서 물 주는 게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관수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아껴서 키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물을 아껴 키우자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베란다 안쪽에서 수돗물을 마음대로 편안하게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봄에는 진짜로 좀 많이 줘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키우는 다육들이 너무 덩치가 안 크고 새끼를 안 내주는 거예요. 자구를. 그래서 올 봄에는 진짜 정말 관수하는 거 신경 많이 쓰고 키우자라고 해서 다른 때보다 많이 줘요. 그 베란다 여기에다가 아예 그 통을, 물 받는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호스를 끼워갖고 물을 받아서 계속 제가 조랭이갖고 물을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코, 쉘, 완전 되게 밥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초코, 쉘이에요. 그냥 요 모습을 즐기는 다육이 초코, 쉘입니다. 요거는 이제 까라솔, 이제 까라솔 보여드렸고, 까라솔. 까라솔이 여기도 있어요. 까라솔. 제가 사실은 까라솔을 아주 여러 방법으로 번식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생장점만 꼬집는 거, 적심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삽목하는 거, 잎꽂이 하는 거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까라솔은 그냥 꼬집기예요. 꼬집기가 가장 좋아요. 꼬집기를 해야 수영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서 어글밥도 더 많아지거든요. 이 까라솔은 키운 지가 19년부터 키웠으니까 3년이나 됐는데도 저는 그냥 요모냥 작게, 뭐 상, 그 높이로 15cm가 안 되게 작게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까라솔은 여러분, 까라솔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수영이 멋져진다기보다는 오래 갈수록 가느다란 목대를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짤짤하게 이제 그렇게 크는 그 성향이 있어서 까라솔은 좀 수영 관리를 해주시면서 키우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너무 큰 화분에 보다는 약간 조금 타이트한 분 혹은 배양토를 조금 아주 빡빡하게 마사를 많이 넣어서 빡빡하게 그렇게 좀 천천히 키우시기를 저는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 취향의 차이예요. 취향의 차이여가지고 통통하게 크게 크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키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빗물을 먹고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빗물이 계속 와서, 지금 배수가 자연스럽게 계속 빨리 일어나긴 하잖아요. 화분이 젖었어. 화분이 100% 젖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사 70%, 상토 30%의 그 배합효율로 배합을 하는 배양토 구성은 대부분 무게가 30% 정도 증가를 해요. 제가 이거 다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거리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최대한 이 무게를 좀 안 늘리고 하려고 해서 그래서 화분도 작게 가볍게 그래서 그 배양토에 들어가는 마사 대신 대용품으로 아주 가벼운 그 돌들 이런 거 쓰려고 하고 화분도 풀분 쓰고 커피컵 쓰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배수도 그 돌 마사 말고 난석으로 하고 그 이유는 다 거리대 무게를 제가 줄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의 무게가 증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전부 다 100% 그 이렇게 빗물 관수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30% 정도의 화분은 이렇게 철수를 하셔야 그 무게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거, 무게에 대한 부담이 빗물로 인해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분갈이 하고 나서 자리를 못 잡고 건들건들 해갖고 분갈이를 다시 해줬던 마룬힐 소식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마룬힐에서 같은 증상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요런 증상을 극복한 방법으로 뿌리를 자르고 새 뿌리를 받았더니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룬힐을 분갈이 한 지가 근 한 3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은 게 요 녀석이 증상이 똑같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관수를 했거든요. 빗물 관수가 아니라 그냥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관수를 해줬는데 지금 생장점 주변으로 물 반응을 아주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물 반응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여기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딱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건강하게 물 반응했고요. 이 입장 끝으로 이 쭈글쭈글한 것들은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마른 잎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짱짱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까 물 반응을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 화분에 다시 활착을 했 다는 이야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마룬힐도 별 수 있겠어요. 지가 다육인데 뿌리 내리고 지가 식물인데 뿌리 내리고 그 화분에 적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끝까지 적응을 안 하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후루룩 그냥 무너지는 그런 다육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요 마룬힐이 코로나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요 마룬힐도요. 이게 이제 그 선인장 연구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다육이에요. 기관이 주도해서 개발을 한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다육의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왠지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다육들한테는 왠지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좀 예쁘게 물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이게 뭐 우리가 만들어낸 다육은 이렇게 예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대감이 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다시 뿌리가 활착을 잘해갖고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려요. 마룬힐 저와 같은 증상으로 새롭게 분갈이를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똑같은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뽑아갖고 한 번 더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그래요. 내가 분갈이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때 관수만 잘 해줬어도 요 얘기가 다시 또 요런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거든요. 다육이가 화분 안에서 활착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에 관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를 때 물을 줬다거나 막 실뿌리가 뻗어나가려고 할 때 물을 주지 않았다거나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분갈이를 하고 보통 건강한 다육들은 그 화분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되게 많이 용을 쓰고 애를 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짜로 딱 적절한 타이밍 그건 몰라요. 아무도 우리가 뽑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적절한 때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절에 따라서 아, 요 얘기가 정말
정말 늦는 얘기. 어떤 얘기가 정말 늦냐면 먼노나 라우이 같이 백분이 진짜 많이 들려져 있고 목대가 살짝 두꺼운 다육들은 뿌리가 진짜 천천히 나요. 이거 제 경험이지만. 그래서 그런 다육들은 여러분 안전하게 적심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뿌리가 비치는 걸 보고 심어준 후에 바로 그때 이제 관수 스케줄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먼노는 적심을 하면은 먼노, 아리엘, 그 다음에 뭐 라우이 이런 애들은 적심을 하면은 저 뿌리 비칠 때까지 그냥 놔둬요. 왜냐면 화분 위에 얹어두잖아요. 뿌리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애기들이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그 흙의 축축함 때문에 곰팡이가 먼저 생기더라고요. 뿌리가 나오는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다육들은 그냥 아예 뿌리가 비친 후에 화분에 옮겨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요 마룬힐 지금 활짝 잘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모로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건 아무래도 다육이 키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조금 비워서 그렇기도 하고 요 애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스킬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더 나는 뭐 고수가 됐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왠지 요 애기들이 얼굴로 보내는 신호 혹은 목대가 보내는 신호 이런 것들을 왜냐면 뽑아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뽑아서 확인하는 거는 근데 이제 분갈이를 특히 할 때 또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분갈이를 할 때 자기가 심은 그 다육이 화분을 들어서 분갈이를 할 때에도 많은 걸 배우니까 분갈이는 직접 하셔야 돼요. 분갈이 맨날 화원에서 해갖고 오시면 그 화분 안에 환경을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용토를 썼더니 이 화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육이 뿌리가 진짜 화분 끝까지 잘 번성한 애기들이 있고요. 다육이 뿌리가 화분의 형태, 화분의 모양에 따라서 혹은 배양두 구성에 따라서 떼글떼글 진짜 주먹댕이처럼 뭉쳐서 그 아래로 못 내려가고 병목처럼 입구에 탁 막혀갖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화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화분의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분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다육이를 심을 때 얼마만큼 더 깊이 심어줘야 그런 구조의 화분에 그 화분 쓰고 싶잖아요. 그런 화분 쓰고 싶을 때 어느 만큼 깊이 심어줬을 때 뿌리가 조금만 편안하게 내려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매번 그 분갈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하거나 이제 뭐 그렇게 돼 있는 것만 구매를 하시거나 하시면은 끝까지 이 애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식물을 키웠을 때 식물도 애기처럼 우리들한테 어떤 의사 표현을 하죠.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이제 어떤 그런 현상에서 죽겠으면 죽겠다는 표정을 하는데 그거를 알아듣냐 그렇지 못하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그 식물과의 교감이나 식물이 보내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분갈이 할 때 제일 크게 관찰을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이제 한 횟수로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잠깐 아파. 잠깐 아프다고 해서 너무 빠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기다려주는 거. 얘가 물 반응을 못해. 그랬을 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 아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 쌓이면서 이게 조금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지내 다육에서 구매를 하면서 구매 그 단지내 다육이 그 사랑무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랑무. 그 사랑무를 정말 그 사랑무에 비해서 작은 화분에 분지처럼 심어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사랑무 아악무가 의외로 자리 잡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식물 그 다육이에요. 특히 적심을 하면 그 적심한 뿌리가 진짜 오랫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빨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너무 이 햇볕 많이 드는 데다가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애를.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해가 살짝 들어오는 곳에 쭈글쭈글 하더라도 관수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관수도 어떻게 이제 그런 화분들은 겸용관수로 푹 물어줘야 되고 영양을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아이 사이즈에 비해서 화분이 조금 작고 낮기 때문에 상면의 물마름과 바닥의 물마름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요 애기는 다른 화분하고 좀 다르게 정말 그 분재처럼 심었기 때문에 화분이 낮아요. 뿌리가 바닥에 싹 붙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토가 머금고 있는 그 물을 먹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저는 항상 저면으로 관수를 해서 물을 충분히 먹일 계획이고, 저면을 할 때 영양제를 함께 타가지고 그렇게 먹일 계획이에요. 화분의 사이즈, 다육이를 심은 어떤 그런 방법, 그다음에 그 다육의 특징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수를 하고 언제 물을 주고 이제 다육이가 표현하는 게 어떤 거를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다육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소통, 완전히 그냥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겠죠? 외국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 많이 경험을 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다육들, 여러분의 다육들이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가 적절히 응대를 해줄 수 있는 다육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뭔가 요구하는 액션을 계속 취하는데 엄마가 무대응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도 울어도 엄마가 안 오는구나 하면 아기가 안 울어요. 그런데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이가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고 아가가 욕구불만이 되겠죠? 우리 다육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서야 다육들하고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 조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봄, 그 봄비, 그러니까 빗물 관수가 별로더라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 빗물, 요즘에 빗물 먹이면 다육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크더라 라고 이제 경험은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하는 바를 여러분께 함께 나눠드리고, 저 키핑장에서도 키우고 이렇게 거리대에서도 키우고 있고 농장 사장님들과의 어떤 그런 많은 경험들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부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따 오후에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